왜? 그런 개가 나타나가지고 어. 그 개가 있나 찾으러 나왔어. 근데 없어 지금. 아 떠돌이 개를 어머니가 구해주실라. 아니 죽겠다 왜 이러지? 내가 구분이 때문에. 주인이 찾았을 거야. 아니야. 엄마한테 전화 왔냐 또? 누가? 엄마 응 왔어? 어제 강아지 찾았어? 뭐 찾았어 한참 찾았어 근데 그게 작은 개가 아니고 어제 보고 큰 누렁이 개야 엄마 어? 근데 엄마 어제 막 전화 울었잖아 어 아니 어제 너무 속상한 일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그래서 그래 울었어 전지현이 웃었어 엄마 우는 거 같으면 근데 그런 거를 왜 들려줘? 너랑 나랑만 들어야 되는 거를 왜 남을 들려주냐고 내가 지금 한 소연 할 때가 없어 누구한테 전화를 해 엄마가 지금도 스피커인데 어? 지금도 스피커인데 근데 엄마를 얼마나 무시하겠어 아니에요 어머니 무시한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혼자 진짜 왜 그래? 어,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어머님의 그 강아지를 향한 따뜻한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유기견 보호소 저희가 이번 영상 링크 하나 달려고 어머니 덕분에 아니 내가 나 꿈이 네. 그 유기견 보호소 하는 거야 아 진짜요? 나이가 많으니까 그걸 못하고 네. 그 유튜브에 개치국이라는 데가 있어 아니요 아, 어머니 그럼 지금 홍보하니까 홍보할게요 홍보해드릴게요 개치국? 네 아, 정혜원, 네. 거기 캐치동인데 그 사람이 37번가 그런데 서른애를 낳았어. 아, 네. 근데 그 사람은 결혼 안 한대. 네. 그냥 걔랑 그냥 사는 거야, 젊은 사람이. 네네. 엄마. 왜? 캐치동 엄마해. 왜? 형이 했고. 캐치동이잖아요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. 내가 우리 동네에서 지금 그 목표로 다니는 강아지를 세 마리를 본 거야. 아, 이거. 캐치동에서 해야겠네. 엄마가 이제 지나가는 요새 막 그 걔네들이 또 요새 그 엊그저께 내가 저걸 한번 뭐라 그래야 돼 너 알았어 카톡으로 보내줘 이름이. 그러면 링크 어머니 응? 그럼 저희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? 아니 캐치독이라는 데를 조금 유기견 그런 소소를 네네 그 좀 소개하면 좋지 아, 어머니 어제 눈물에 감동해 제가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엄마 그만 설명해야 돼 그만 이거 들어야 돼 이거만 진짜 엄마 왜 엄마 무슨 동네 할머니 같아 아니 날씨 전시장에서 가지도 있잖아 30마리를 구했어 30마리를 세상에 구해냈어 고은이 친구들이네 세상에 고은이 친구들이네 어 그게 얼마나 우리 고은이가 생각이 나겠니 엄마가 세상에 근데 애들이 세상에 평생 거기서 애만 낳다가 그냥 죽는 거야 아이고 아우 나 진짜 그래서 내가 대통령 아니 어머니 어머니 전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뭔가 초라하시더라고 왜 저래 엄마 사람이 기치병을 금지해준다는 공약이 엄마 아니, 어머니 기분이 엄마 기분이 아예 아니 내가 엄마 됐어 빨리 깨끗하고 안녕 어머니가 엑스라이트 어머니가 브레이크 없네 현수 엄마한테 봤나 아 왜 이러지? 엄마 말이 좀 편안했었는데 원래 뭐 하라고 했는데 엑스라이트 뭐 말이 말이 안 들어가네 아니 현수 말이 현수 말하면 이렇게 나가고 그냥 따로 이렇게 들어가고 이때 캐치도 우리 준독 많이 사랑해주시고 힘 좀 써주세요 이렇게 유기견에 마음 아파서 눈물 흘리는 현수 어머니를 봐서 번식장 현수 어머니가 이거 어제 그렇게 오열하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감동하실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진짜 한편으로 웃긴데 한편으로 같이 우시는 분들도 내가 봤을 때 많아 어머니 귀엽게 나갈 것 같아 소녀시네 소녀 어머니 꾸민이 저거잖아 유기견 만든 거잖아 아, 유기견 뭐지? 그거 돈 많이 벌어서